유리처럼 똑같이 딱 접합이 돼서 잘 몰라요. 근데 원래 이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, 독일에서 쓰던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. 근데 왜 그랬냐면 가격이 싸지 않았어요. 비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가려면 뭐 유리 하나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막 이렇게 가요. 우리 국산차들도 처음에는 뭐 한 10몇만원, 15만원 이렇게 갔다가 지금 몇십만원 가다 보니까 아니 뭐 모래 하나 맞아가지고 조금 나갔는데 아 이거 뭐 갈기도 너무 아깝고 안 갈자니 이게 조금 뭐가 하여간 시야를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이 들어왔는데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원래가 구멍 사이로 유리 액을 갖다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유리처럼 똑같이 딱 접합이 돼서 잘 몰라요. 근데 3cm 이상 되게 되면 좀 그 안에 다 침투하기가 좀 곤란해요.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유리가 약해졌잖아요. 그러면 뭐 좀 그렇지만 암유리 같은 게 이중 접합유리입니다. 유리가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비닐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중 접합유리 같은 건 복원이 가능하지만 옆에 창문이라든가 그건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돌 맞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. 세게 맞으면 그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. 유효한가요? 유효가 없어요. 그 유리가 뭐 사고 나거나 깨질 때까지는 이상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폐쇄할 때까지도 이상 없는 거예요. 그거 뭐 깨가지고 다른 것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앞유리나 뒷유리 유효기간이 있나요? 없잖아요. 깨질 때가 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 용접을 하게 되면 깨질 때까지 쓰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온도 변화돼서 뭐 다시 달라지거나 이런 일도 없어요. 10번을 때워도 그 뭐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